그 스님이 요즘 증문 역사를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은 법륜 스님은 치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법륜 스님은 혁명가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스님은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인도 불가촉 천민촌에 가고 필리핀 민다나오 내전 지역에 가고 뭐 가장 험상시로운 아프가니스탄에도 가서 돕고 뭐 이제 또 30년 전부터 그 우리 고조선과 또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간도 지역 순례단을 이끌고 가서 이렇게 역사 의식을 일깨우기도 하고 또뭐 이제 남북 평화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뭐 엄청난 또 노력을 하셨죠. 또 북한 기아 사태 때는 뭐 백만인 이렇게 돕기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환경운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가 뭐 보기로는 정토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환경운동을 실천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는 이제 모든 것들이 정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만일결사를 지금 거의 다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2년. 아, 예, 10년. 지금 일만일결사 지금 3년, 30년 넘게 그걸 지금 해오시고 계신데요. 지금 그렇게 스님께서 또 부처님께서 열심히 해오셨고 또 스님께서도 이렇게 정토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세상이 희망이 별로 안 보여. 정토사상 이게 돼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지금 돼가고 세상이 참더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또 절망적인 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과연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도 많고,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 스님의 정토 세상은 언제 옵니까, 그러면? 환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디사트바, 보살이죠. 보살에게 있어서의 정토란 이미 완성된 세상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보살이 활동하는 국토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정토는 정토를 향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 정토예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처럼 뭐 태풍이 그러면 올 겨울에 올 가을에 태풍이 올 거다 해가 그럼 농사 안 짓는 거예요? 농사는 짓는 거고 태풍이 안 오면 수확을 하는 거고 오면 손실을 좀 보는 거고 그럼 원래 뭐 손실 봐가 다 버렸다고 내년에 농사 안 짓는 거예요? 내년에 또 농사는 짓는 거고 그럼 뭐 원래 뭐 농사 잘 지으려고 너무 거름을 많이 해가 배가 넘어졌다 그럼 내년에는 조금 적게 먹을 생각하고 거름을 좀 적게 줘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사는 게뭐 지뿔나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짐승들도 다 그렇잖아요. 봄에는 뭐 소나 다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새파란 풀 먹지만은 겨울에 먹을 거 없으면 뭐 누런 마른 풀 먹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죽었다가 내년 봄에 새싹 돋으면 그때 새로 태어날까?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 없으면 저거 먹고 사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뭐,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어때요? 전쟁 또 멈추도록 해야 되고, 난민이 생기면 또 난민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북쪽이 굶어 죽는다니까, 안 굶어 죽도록 식량을 지원하는 거고, 그게 우리 힘이 부채가 못하니까 중국에 난민이 넘어오는 거고, 넘어오면 또 중국에서 난민을 돕는 거고, 그럼 또그 사람 또 한국까지 오면 또 한국의 정착을 돕는 거고, 그러지.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아, 북한에서 식량조가 안 넘어오는 게 제일 낫지만은, 그럼 안 되는 걸 어떡하며. 중국에서 난민들을 지원해가 다 돌아가면 좋지만은, 그거 안 되는 걸 어떡하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잘 살면 좋지만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로 대응을 하고, 또 그, 앞에 못 막으면 뒤에 막고, 뒤에 못 막으면 그 다음 막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걸뭐 성공했다 할게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풀을 베보면 뭐 풀 베봐야 열흘 있으면 다 그대로 자라요. 그래도 우리는 자랄 걸 알고 베잖아요. 그런데 자랄 거 뭐하러 베노 이런다든지 베면 뭐 안 자라야 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자랄 걸 알고 또 베고 또 자라면 또 베고 요즘은 제가 안 베요. 왜? 이제 가을이 가까이 오니까 지 알아서 말라 죽을 때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 굳이 벨 것 없이 나눠놓으면 이제 곧 한 달 안에 지 알아서 말라 죽을 거니까 그 아래 배제하는 건데 놔둬라. 이제 죽을 때 다 돼간다. 그렇게 딴 사람은 배던데요. 그 사람은 저기 지난번에 안 뵀기 때문에 지금 시 떨어진다고 배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뵀지 않냐. 그러니까 안 뵈도 된다. 이렇게. 할 만큼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살아갑시다. 그래도 너무 힘들게 안 하고 조금 이제 몸도 좀 건강 잘 보살피시면서 120살까지 할 만큼 계속 해가시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이제 내일 죽으면 못 하는 거고 그때까지 살면 하는 거고.